어느덧 바다의 계절 여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바다로 향했는데요. 시원한 파도 소리 들리시나요? 아, 어디 바다인가요? 아, 역시 7월이잖아요, 피디님. 아, 7월이면 당연히 우리가 휴가 가야지, 놀러. 우리 MT 안 가요, MT? 그래서 오늘 바다로 모셨습니다. 아, 바다! 야, 파도 소리! 좋아. 야, 그러면. 서퍼! 서핑! 아니면 해녀분이신가? 아니, 바다에서 뭔가 카페 하시는 분. 아, 누구예요, 대체? 어디 계세요? 저기, 혹시 로그인 제주 정정우 리포터님 아니세요? 어이, 내가 되게 유명해졌구나. 아, 맞습니다. 아, 맞아요. 바다에 오셨으면 슈트를 입으셔야죠. 어, 나 슈트 입으셔야지. 되게 막 바다 수영이요? 아유, 저 바다에 오늘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파도에 들어간다고요? 아, 들어가야죠. 이게 휴가야, 이게. 아, 또 속았네. 오리지널 휴가면 오리지널 휴가. 직접 제 앞에 나타나주신 오늘의 주인공과 함께 휴가 한번 즐겨볼까요? 이야, 휴가 어떻게 보낼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안성관 씨는 바다 수영 마니아라고 하는데요. 아이, 우리 삼촌이 여기 계셨네 보니까. 아니, 저한테 이 수초 하나 딸랑 돌려줘놓고 지금 어디 갔나 했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바다 들어가기 준비운동. 준비운동? 준비운동인데 뭐 이렇게 숨 차야 되는데? 숨 호흡을 올려놔야 돼. 올려놔야지 안전하게 할 수 있어. 아, 준비운동 하시는 거구나. 아니, 바다 좀 오늘 파도가 좀 센 것 같은데 안 무서우세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정도면. 우리 제주 바다만의 바다 수영만의 매력이 있다면 첫 번째. 깨끗해요. 두 번째. 아름답죠. 네, 바닷속이 세 번째. 아름답죠. 세 번째, 같이 할 수 있어도 좋죠. 함께 할 수 있다는 함께 할 수 있다. 함께하면 더욱 좋다는 바다 수영.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요. 오, 변신하나요? 안전 교육을 받은 후에 바로 바다로 입수.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바다 수영의 자유로움을 온몸으로 만끽했는데요. 이게 바로 진정한 휴가 아니겠습니까? 이도동의 물개인 저도 물 만나 물고기 마냥 신났는데요. 특히 바다를 가르는 두 분의 수영 솜씨는 감탄이 절로 났습니다. 그런데 바다 수영 마니아로만 알았던 오늘의 주인공 안성관 씨. 그의 진짜 정체는 따로 있었는데요. 제주도 바다에 제가 길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아랏길이라고. 그는 바다의 길을 내는 개척자였습니다. 육지에는 올레길, 뭐 다양한 길들이 있지만 올레길, 둘레길, 갈매길. 예, 뭐 이런 길들이 많은데 바다에는 왜 길이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고 야생초도 이름을 지어주면 제가 꽃이 된 뭐 어떤 그렇죠. 존재감이 네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게 이제 고민 끝에 아랏길이라고. 아, 부산에서 처음 아랏길을 만든 안관 씨. 10년 전쯤 제주로 내려와 바다 수영 코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만든 코스만도 20개가 넘는다고 하네요. 신나게 수영을 마치고 무트로 나와서 다시 주인공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성관 씨는 수영할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웬 옷을 만드는 건가 싶더니 이번에는 무언가를 열심히 꿰매기 시작합니다. 그의 또 다른 정체가 있었으니 바로 업사이클링 작가였습니다. 버려지는 해녀복으로 뭔가를 만드시는 거군요, 지금. 그가 작가로 변신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수영을 3년 동안 미친 듯이 하다가 4년차 딱 넘어갈 때 그때는 부산에서 수영할 때였어요. 해운대인데 이렇게 스트로크를 한번 탁 하는데 뭐 손에 뭐가 확 걸렸어요. 그래서 놀래서 보니까 깜장색 비닐봉다리였어요. 검정색 비닐봉다리가 3년간 운동을 한 나를 아주 소름끼치게 놀라게 했거든요. 그래서 왜 바다에 이런 게 있지? 바다를 오염시키는 해양 쓰레기를 눈앞에서 마주하게 된 그는 바다 수영인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다는데요. 아,
이런 걸 누구한테 좀 알리면 참 좋겠다. 바다를 이제 좀 깨끗하게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놓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그 고래 꼬리였었어요. 해녀 잠수복 업사이클링으로 공모전에 당선된 성관 씨. 고래 꼬리 키링을 만들며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또 해양환경보호단체 대표로서 제주바다를 지키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는데요. 그의 바다 사랑은 찐! 그 자체였습니다. 진지한 인터뷰 도중 갑자기 먼지를 털어주는 여성분. 이 두 분 사이가 보통 사이가 맞죠? 아니시네요, 보니까. 아니 근데 그 우리 바다 수영 동호회 분들의 모임인데 너무 다정하신 거 아니신지. 아 정분 나겠어요 이러다가 진짜. 네. 아유 어떻게 바다에서 알게 돼서 바다에서 만나서 지금 한 입을 덮고 있는 사이예요. 아 어쩐지 부부시군요. 너무 끙냥끙냥 했죠. 아~ 저는 다녔어요. 그럼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들어볼까요? 현애 씨가 바다 수영을 하러 제주에 왔던 어느 날, 함께 바다 수영을 했던 성관 씨는 여느 때와 같이 고래꼬리 키링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협회장님. 제가 거기에 옷을 두고 온 것 같아요. 네. 두고 가셨더라고요. 제주에 다시 한번 오셔야겠군요.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요? 무슨 선녀가 옷을 두고 갔듯이. 굉장히 전략적이었습니다. 예, 무슨 선녀와 나무꾼도 아니고. 이 일을 계기로 성관 씨와 현애 씨는 인연을 이어갔고 결혼까지 골인. 이제는 함께 제주의 푸른 바다를 누비며 알콩달콩 살고 있답니다. 아, 참. 같이 수영을 하면서 이제 사람을 알아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알고 보니까 아, 제가 좀 되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 눈앞에 또 딱 나타나 주셔가지고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멀리 강원도 속초였는데 그 부산에서 올라온 거죠. 새벽같이 버스 타고 이제 올라와서 저는 아버님 이제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병원 밖에 저 쪽에서 깜장색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천사 같았죠. 아, 난 저 친구하고 결혼해야 될 켜. 할켜. 그래서 결혼해야 될 거라. 예, 딱 마음을 굳히고 프로포즈를 하게 됐죠. 함께하면 더 좋은 바다 수영. 성관 씨는 많은 사람들과 바다 수영의 즐거움을 공유하기 위해 해상 퍼포먼스도 기획하고 있다는데요. 아랫길을 기반으로 제주를 해양 문화의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성관 씨의 꿈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왜 두 벌이에요? 아니 PD님도 들어가셔야죠. 아 우리 정윤재 PD 수영할 줄 아세요? 아 또 제가 연동의 날치로 유명하긴 하거든요. 아 우리 혹시 정윤진 PD가 연동 날치인가요? 함께 들어갔습니다. 처음 듣는 얘긴데. 저는 이두동의 물개인데 오늘 날치와 물개 공천부 섭사 가시죠. 아 선배 날치. 오늘의 주인공 성관 씨 덕분에 저희도 잊지 못할 여름 휴가를 보냈는데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해상 퍼포먼스에 도전했습니다. 아름다운 탐정 제주 바다 우리 바다 관광 수월래까지 함께했습니다. 네.